어학의 퀸, 외교의 퀸, 우리 대통령. 영국 황실 초청으로 만찬회장에 들어서는 차량에서 내리실 때 한복 치마가 발에 걸려서 차 밖으로 넘어지는 아찔한 순간. 대통령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태연한 자세로 일어서시면서 조말의 깐초이, 극적인 입장나는 운치 있고 센스 있는 유머를 사용하여 주위 사람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대통령의 침착하고 교양 있는 성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도 영어로 유머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께서 평소 교양을 쌓고 몸과 마음을 수련했다는 증거입니다. 만찬을 마치고 나오실 때는 코알악셋 퇴장은 조용히 라고 또다시 재치 있는 유머를 사용하여서 참석자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졸마렉 깐초익, 코알악셋, 외교사의 영원히 기억될 인상적인 명언입니다. 영국 방문 중 대통령님은 영어로 답사를 하셔서 참석자들과 영국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자극하여 일본의 아베 수상도 이후 해외 방문 시에는 영어로 연설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모국어와 함께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 다섯 개 국어를 구사하는 어학의 퀸코인 여왕이라는 것은 자타가 고민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으로서는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대통령님은 해외 방문할 때면 그 나라의 여야 지도자들을 통역 없이 두루두루 만나고 대화를 나누시면서 국격을 높이고 국위를 전향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외교의 여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만찬회장에서 보이셨던 한복 차림도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한국 여성의 우아함을 세계에 과시한 것입니다. 한복은 대통령님의 아름다운 품성과 품격을 잘 표출하는 것 같습니다. 어학의 퀸, 외교의 퀸, 한복의 퀸, 대통령님을 칭찬할 수식어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제 차가운 겨울은 지나가고 태양이 가까워지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영국의 경제재건을 이룩한 철의 여인, 대처 수상의 시원한 말 한마디를 인용하면서 편지를 마치겠습니다. 회를 치며 우는 것은 수탈기지만 알을 낳은 것은 암탈기다. 2020년 2월 17일 조00, 경상남도 창원시 하포구 신포동. 아래 박근혜 대통령님 답장. 회를 치며 우는 것은 수탈기지만 알을 낳은 것은 암탈기다. 재미있는 말입니다. 흔하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남자이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자다라는 말도 같은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있으면 차가운 겨울이 지나가고 태양이 가까워지는 봄이 오고 있다는 님의 말씀처럼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우수와 경칩이 지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라는 말처럼 모든 것이 순리대로 풀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